네, 반갑습니다. 1월 16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꼭 하시고, 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시 10분에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종목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오후 1시 10분부터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 023-3366-8288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MTN이나 아니면 010-5910-067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상황권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이 뭐 장중에는 플러스로 계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장 후반에 조금 빠지면서 결국에는 0.00 변함없이 그냥 마감을 해버렸어요. 니케이 같은 경우 0.6%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니케이가 빠진 뭐라고 했어요? 제가 경기 민감주가 안 좋다고 했죠.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빠졌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주요 산업군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IT, 이쪽이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율이 1119원 20전을 기록하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은 요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30원 밑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1130원보다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주의를 하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조금 올랐고요. 그 30년물도 0.12%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이제 주제가 조금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 이 아기상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물론 경협주도 많이들 올랐지만, 아기상어. 야, 우리 딸이 그, 참, 한달 전부터 그렇게 앞에서 재롱을 떨면서 불렀는데, 아, 제가 요거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우리가 이제 두달 전에, 오르기 전에 한번 아기상어 삼성 출판사를 공략을 했다가 문자 추천했었는데, 저희 라이브 방에서도 이걸 사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서 했었는데, 주가가, 아, 여기가 벌써 이만큼 됐구나. 상당히 지금 크게 진행이 됐고, 아, 여기서도 한번 했어요. 여기서도 또 했었는데, 지금 크게 넘어가 버렸네. 자, 일단은 뭐 그만큼 많이 흔들고 가는 종목군이라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기상어, 그게 이제 핑크퐁인데요. 핑크퐁. 요게 뭐 지금 당장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기상어 한 4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이상 됐죠. 뭐 참고로 뽀로로가 지금 12년째죠. 뽀로로 한 12년 됐고. 이런 캐릭터 산업이 한순간에 뜨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분석을 조금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출판사가 예전 같으면 그냥 출판사죠. 그냥 삼성 출판사가 최근, 뭐랄까요. 저희도 이제 제가 애 셋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애들이 애들한테 맞춤식, 뭐랄까, 유아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더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삼성 출판사입니다. 뭐, 아무 물건을 보고 책을 보면 삼성 출판사로 적혀 있는 것이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 뭐랄까, 유아 교육에 맞춤식으로 많이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한데, 우리가 출판사라고 해봤자 사실 주가는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죠. 그러면 예전에 양지사, 그죠? 뭐, 최근에는 뭐, 시공사, 뭐 지금 바이오스마트가 인수했는데 뭐 그런 회사들이 크게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양지사는 다이어리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 출판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자, 결국에는 시대적인 변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더 찝으셔서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삼성 출판사 그러면 출판만 하겠지. 하지만 거기에 캐릭터를 연구하고 그 캐릭터를 어디에 올리느냐? 유튜브를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주식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저의 유튜브는 한국말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말을 알아야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삼성 출판사에서 출시를 한, 그리고 지금 업로드를 한 아기상어는 한글을 몰라도 돼요. 심지어 간단한 영어입니다. 베이비샥, 베이비샥, 뚜루루루루, 베이비샥, 뚜루루루, 똑같은 말만 계속 나옵니다.
그램파샵 뚜루루루루 뭐 이렇게 결국엔 한글보다는 결국에는 간단한 영어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콩글리시로도 통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예전엔 한정된 공간에서의 콘텐츠만을 공급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튜브의 힘입어서 확장성이 어마어마해졌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예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고 나를 알았다. 또는 제가 강연을 10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했던 얘기가 그때는 정말 쌈짓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가입하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때는 방송을 통해서 아유 이성훈 전문가님 이렇게 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제 서울경제TV라든지 아니면 SBS, CNBC 있을 때도 그렇게 쌈짓돈 들고 오셔가지고 가입하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강연을 하면 아,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정도로 지금은 뭔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머니투데이 방송을 알게 되고 저를 알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는 거죠. 그만큼 컨텐츠에 대한 확장력 자체가 지금은 어마어마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에 대해서 법안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엔터주도 마찬가지죠. JYP 엔터가 엔터주 중에서 가장 원래는 작은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주가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주춤하던 시대에 주가가 못 올라갈 때 이렇게 박수권을 같이 했을 때, SM이 아직까지 박수권을 못 들었을 때,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는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 JYP 엔터테인먼트 가수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 있느냐, 결국 소통을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성 출판사가 지금 핑크퐁이라는 것을 올린 지는 꽤 됐지만 1억 조회수를 넘었다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삼성 출판사에 대한 주가가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뭐 차트적인 부분으로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앞에서의 이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보셔야 되는 것이 앞에서의 이 상승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집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약두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가를 한번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거 올리거든요. 거래가 많이 터진 거에 대해서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고가 권역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2만 원에 멈출 것 같았으면 앞에서 2만 원 보내 끝냈어요. 근데 지금 2만 원 넘었거든요. 이 말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3만 원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번만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다가 쉬었다 가다가 쉬었다 하겠지만 이 주가는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 이 컨텐츠의 파워가 상당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기에서 파장력이 어마어마한 거고요. 캐릭터 산업도 가능하게 되고 제2의 또 아기상어가 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삼성 출판사의 주가는 앞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오늘 상한가지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3만 원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잠깐 잘막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일단 오로라 월드를 오로라를 한번 잠깐 보셔야겠죠. 오로라가 사실 이것도 캐릭터가 있는 장난감 완구 업체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뭐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는 크게 우리가 지금 비중을 둘 필요 없고 중국에서 인기 있다고 하는데 요즘 별로 인기 없어요. 많이 안 나오더라고. 지금 주가가 반등 나오는데 지금 제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10개의 핑크퐁이 이런 아기상어 인형이나 장난감이 있으면 그 중에서 7개는 오로라 월드 거예요. 얘네들이 판권 계약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7개는 오로라 월드, 그리고 그 중에서 2개는 어디 거냐? 요거는 진화 월드라는 데 거고, 그리고 나머지 1개가 가이아 코퍼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나 올다고 가야 커퍼레이션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오로라 월드가 지금, 오로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단 장난감 판권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박스권이 보이거든요. 요 자리까지는 한번 베팅을 해볼 것 같아요. 얘네들 입장에서. 세력은. 그래서 한 13,000원까지는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이것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보고, 그 다음에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경고가 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아기상어 관련한 신발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토박스 코리아에, 그러니까 토박스에서 파는 상품들인데, 자, 여기 아기상어 요런 신발들 보이시죠? 요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이제 30대, 30대 엄마들 사이에서는 조금 유행을 좀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신발이 이제 양말하고 같이 섞여 있는 요런 보행기 신발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 유행을 한 번씩 했습니다. 요런 것들도 조금 더 바람을 탈수 있고, 결국에는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캐릭터 산업에 대해서 슈즈로 옮겨오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 대신에 요런 것들은, 뭐랄까, 유행에 민감한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주가에 대한 반등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조금 상승선을 조금 그어드리면, 지금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한 1,500원, 1,400원 자리. 그래서 더블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TP 가격이 두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한 지금 보면 한 2,700원, 2,800원 정도 보여요.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한데, 여기를 넘어서면 주가가 어려워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가 오르고 난 다음에 급락세가 연출되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꼭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라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더라도, 뭐랄까요? 다시 밑에서 끊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다른 모멘텀이 존재를 하지만,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멘텀보다는 현저하게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빨리 올랐다가 또 빨리 식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익 매매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유진 로봇인데, 앞서서 얘기했던 그 진화월드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업체, 이게 유진 로봇이고요. 그리고 가야 커퍼레이션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그 회사의 모 회사가 또 유진 로봇입니다. 가야 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을 유통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상장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었는데, 사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이, 이게 또 4차 산업혁명 중에 또 로봇 산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기업을 예전에 3,600원, 3,700원 때 말씀드릴 때 항상 얘기를 했던 것이, 로봇 산업과 같이 보셔야 된다. 3,500원 때 로봇 산업과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산업 자동화에 어차피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당장에는 이 주가가 약하고, 그 장난감에 대한 매출도 크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이 약하지만, 앞으로 된 향후 성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유진 로봇이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요. 사실 이 기업이 아기상어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제가 유진 로봇 당사자라면 저는 슬플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내가 노력한 거로는 주가가 안 움직였는데, 곁다리에 끼어 있던 그 뭡니까? 아기상어로 지금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 입장에 상당히 슬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본질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이 기업들 중에서 유진 로봇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기상어 얘기하면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빨리 한번 안에 걸 보겠습니다. 경협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시장이었다. 너도나도 경협주라는 건데, 오늘 경협주 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뭐 저도 이제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 뭐 신원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뭐 오늘까지 지난주에 했는 지난주 금요일에 했는데 오늘 보니까 30% 올랐더라고. 뭐 이런 종목군들 금요일 6이죠. 근데 벌써 이만큼 올랐으니까 뭐안 오른 경협주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마지막에 한개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금 김영철
뭡니까?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을, 또 장관을, 뭐, 어떻게 만난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게 이제 17일 날로 예정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날짜도 대충 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내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12월 18일 그 주에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 정도 시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3월 달로 일단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2월 18일에서 22일, 그 날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고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분위기 조금 탔는데, 경협주가 움직이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빠져버려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경협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투신이나 외국인이라 보기 힘들거든요. 이 경협주를 움직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 개인들이 이쪽에 돈이 들어가 버리니까, 물밑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어디가 빠집니까?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던 바이오가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을 봤을 때 돈은 한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경기가 좋아가지고 무작정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시장 아니란 얘기예요. 한정돼 있는 돈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이오에 들어가 있던 돈이 지금 어디로 이동했다? 경협주로 이동을 하면서 바이오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경협주에 들어와 있던 돈들이 또다시 내일 시장에서는 뭐 수소차라든지 5G에 또다시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순환매 안에서 오늘 경협주에서 대한 상승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고, 다만 지금 분위기상 조정 자체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날짜가 공개될 때가 클라이맥스를 칠수 있다. 그래서 불꽃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2010 9년도 처음에 달려가는 종목이 정말 1년 내도록 계속 이슈가 될 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2018년도에 처음부터 달려갔던 종목이 바이오였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를 시작해서 바이오를 끝냈잖아요. 2019년도 경협주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협주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섹터군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안 오른 경협주, 아직까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경협주, 지금도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이 보시면, 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크다. 뭐냐, 이 뭐. 지금은 소 잡는 칼이 닭 잡는 칼보다 유리한 시장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뭐 이렇게 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코스피에서 계속적으로 저가에서 유통 물량을 줄여주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외국인이에요. 거기 연기금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이 어디서 하는지 볼까요? 연기금이 어디서 하냐면, 지금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대형주의 매매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지수를 잡겠다. 지수를 빼지지 않게, 빠지지 않게끔 만들겠다라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사는 곳이 어딥니까? 전기전자입니다. 대형주예요. 저는 얘네들이 이렇게 의미 없이 사는 거는 못 봤어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럼 파는 데는 어딘가? 파는 데 어딥니까? 오늘 바이오 제약이었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매매 사이클을 봤을 때는 이 지수에 대해서 좀더 상방으로 베팅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 지금 시장 자체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중소형주의 상승은 여전하겠지만, 결국에는 코스닥은 이런 뭐랄까요? 잡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좀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수가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 여지가 저 높다고 봐요. 뭐한 번만에 2100포인트를 넘어가겠느냐 했는데 오늘 또 넘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은 냉정하게 수급을 조금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의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탄탄하다. 외국인 수급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기금도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투신이 내일 한번더 들어와 준다면 불란집의 부채질하는 거, 그만큼 더욱더 활활 터올 수 있는 여건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보다는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투신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1월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 투신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일부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시고,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코스닥은 제로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송도 그렇지만, 재방송 요거를 꼭 보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읽어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얘기라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네 번째가 이제 한국은행이 오늘 아침에 돼서 이제 회의를 긴급 소집해가지고 진행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브렉시트 관련이었거든요. 자, 브렉시트 요거에 오늘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면 당해요. 알면 그래도 막을 수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면 당합니다. 자, 브렉시트 관련해서 잠깐만 한번 제가 좀 자료를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브렉시트가 과연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가 올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피해가 올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브렉시트 관련해서 2019년 미리 보는 핵심 테마에서도 한번 짚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3월 29일까지 완료를 해내야 되는데, 협상은 언제까지 하느냐? 2월달까지 하는 거예요. 2월달까지 협상을 해서 부결이 됐다. 잘안 됐다. 그러면 노딜 브렉시트. 오늘 얘기 많이 났죠? 이렇게 지금 아무런 조건 없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까? 없어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가게 되었을 때 영국은 EU에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영국하고의 무역 관계에서 좀더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 베네핏을 볼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볼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 일단은 영국 같은 경우에 은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은행권에 대해서 한 번씩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운드화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파운드화만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 국제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다만 무역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판단해 본다면 관세가 좀더 붙을 수 있는 업종이 이제 자동차겠죠. 자, 그리고 항공기 부품. 결국에는 지금 자동차 업종이 바닥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제한적인 타격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조금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고, 왜냐하면 EU하고는 지금 무관세입니다. 근데 영국이 돼버리면 그때 관세가 붙게 되는 거잖아요. 10%. 그 부분 자체를 조금 판단하셔야 되고, 대신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거. 수입은 어떤 것들이 있나? 뭐, 지금 보면 원유라든지, 또는 위스키라든지, 우리 차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레인지로버 가격이 좀더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무역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니에요. 다만 영국에 대한 피해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그에 따른 타격을 받게 되고, 은행들 같은 경우에 그냥 거기에 대한 쓰나미 효과로 우리나라까지 피해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시장이 갑작스럽게 움직일 수는 있다. 그거는 알고 있자. 만약에 브렉시트 때문에 얘기 나온다, 그러면 제한적인 건데, 대신에 한 번씩 급락 자체는 알고 있자는 거예요. 그때 놀라가지고 팔지 말고, 아, 이상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 브렉시트 관련해서 급락 나오면, 아, 여기서 어느 정도는 하방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 일단은 기대감에 의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실적 얘기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번 주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같았으면 지금은 경기 민감주 계속적으로 올라줘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기 민감주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더 결정적인 부분이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 투신이 언제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신이 들어온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들이 4분기 실적에 의해서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 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종목군들도 괜찮았고요. 오늘 유튜브에서 했던 종목군들 개인들이 직접 본인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종목에 물어보셔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고. 자, 첫 번째 이제 한미글로벌인데, 자, 일단 한미글로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여기 올라왔던 것이 북한과의 투자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간다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투자 업체가 한미글로벌에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이 가볼래? 북한에 같이 투자해볼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한번 빠졌었는데,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차트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 자, 요런 자리 있죠. 지금 하단에 한 많은 자리 보이는데요. 많은 자리 밑으로 요런 자리는 사실상 우리가 차트적으로는 과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힙소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 많은 자리 밑으로 걸렸는데, 이 기간 자체가 얼마냐면 10월달, 11월, 12월, 1월, 그런 한 세 달 동안을 바닥을 기었어요. 근데 거래량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질 때마다 투매가 딱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들었다가 실패하고 다시 한번 들어줬어요. 이랬을 경우에 얘네들이 세 달 동안 말렸던 것이 주가에 대한 반등으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급등 문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뭐 아이러니하게도 방송을 하면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급등을 해버렸는데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큰 주가로 보시더라도 지금 하단에서 이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건설 장비 관련 업체들 자체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런 기대감, 북한과에 대한 기대감이 뭔가가 실행이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말만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실행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래서 한미글로벌 좀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상하프론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올랐어요. 자, 요 상하프론테크 방송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요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별표 다섯 개를 줬던 기업 지금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주가 여기까지 올랐는데, 자, 이 주가가 이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여기 회사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고. 수소차 관련해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수소차 버스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수소차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버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버스는 대중교통이에요.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중들이 탈 수 있는 교통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수소차가 시범적인 부분에서 운행을 하게 된다. 지금 버스가 어떤 차입니까? 천연가스 차죠. 그죠? 그럼 결국엔 그 부분 자체를 수소차로 바꾼다. 그거를 승용차에 대한 도입보다는 저는 시범적인 부분은 버스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봐요. 물론 안전적인 사항은 통과를 해야겠지만, 그러면 지금 상하프론테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수소차 버스에 관련된 개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도 저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이런 기업들을 한번 들어가본다면 대신 손절가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손절가는 명확하게 가져가신 전략으로 상하프론테크 말씀드리겠고, 아, 이번에 이제 LG화학을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제한테 대형주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해둘라. 아, 그러면 저는 LG화학 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LG화학의 주가는 조금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 알려진 내용으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알려진 내용은 2차전지, 뭐 유류세, 그죠?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누누이 귀에 뭐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요거 말고 지금은 LG생명과학을 보셔야 돼요. LG생명과학이 여기에 LG화학이 흡수합병이 됐어요. 여기 포함돼서 LG생명과학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LG생명과학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바이오 제약업종이에요. 그 회사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물론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증시예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LG생명과학이 지금 임상을 올려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 그 가족분들한테 제가 한달 전에 얘기를 했던 종목군이기도 한데 한달 동안 이 주가가 크게 안 움직였어요, 사실. 대형주가 그래요, 사실. 대형주들이 타이밍 매매가 정말 힘든 게 대형주입니다. 날고 긴다는 전문가들도 저도 그렇고 이걸 대형주를 딱 잡아가지고 내일 당장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는 LG화학이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관 수급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화전자인데요. 자화전자. 요게 이제, 우리가 OIS라고 해서 손떨림 보정장치 쉽게. 얘들이 이제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갤럭시 9 시리즈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것은 저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얘기에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들, 그런 이미지 센서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이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파트론이나, 그죠? 파트론도 지금 주가가 조금 올랐거든요, 지금. 그리고 옵트론테. 이 방송에서 소개 좀 해드렸죠. 자화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순간에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파악을 한번 해본다면 폴더블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OIS 홀센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조금 연출될 수 있고 특히 그 안에서도 이 자화전자가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좀더 낫다라고 하는 이유는 얘들이 개성자화공단, 개성자화전자가 있습니다. 2007년에 설립을 했고, 이름만 딱 봐도 느낌 오시죠?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네, 맞아요. 개성공단 관련주인데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좀 노출되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좀 붙으면 저는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두 가지 모멘텀이 함께하는 더블 모멘텀이 가능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거든요. 항상 제가 바닥권역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권들을 이렇게 터치를 할 때는 우리가 모멘텀 자체를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급등하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급등하기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자화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해서 개성자화전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요 자화전자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데 또 너무 길게 녹화를 떴던 것 같아요. 지루하더라도 요런 내용들은 꼭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요런 부분 자체는 꼭 한번 더 확인하시고 내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